이그 천장등인데요. 요게 LED로 돼 있는데 5년 정도 쓰니까 불이 안 들어와요. 그래가지고 오늘 요거를 좀 뜯어서 원인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. 예, 일단 얘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걸리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제껴줘야 돼요. 으쌰, 안 돼. 자, 반대로 젖혔네요, 이거. 떼고, 여기에 나사를 좀 풀르고, 네? 반대 풀었네. 빼고, 이 두 개 빼고요. 아, 요 테스트하기인데, 요 테스트하기가 이렇게. 그러니까 이제 그 전류가 통하는지 검사하는 요 모드가 있어요. 전류가 통하면은 요렇게 불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재봐요, LED를. 자, 여기 불 들어오죠, 두 개. 두 개. 그 다음에 이쪽 거 들어오고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여기 그냥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돼요.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은 이제 극성이 바뀐 것 같은데 들어오고 이게 두 개씩 들어오죠.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러면은 요쪽 라인까지 문제가 없어요. 그 다음에 요쪽 재볼게요.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죠.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들어옵니다. 다 들어오고, 자, 그 다음에 위쪽으로 또 재볼게요. 요거 안 들어오죠, 이거. 여기 들어오는데, 이게 안 들어와요, 여기. 여기 안 들어오고. 그럼 요거 두 개가 불량인 것 같아요, 두 개. 들어오고, 여기 안 들어오는 거, 요거만 교체하면 돼요. 제가 매직을 갖고 왔는데,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줄게요. 여기 교환. 다음에, 이쪽 라인. 여기 다 들어오고. 여기 들어오죠? 여기 들어오고. 들어오고 잘 들어오네요. 이쪽은 들어오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
요게 두 개씩 들어오니까 두 개씩 병렬이고 이 병렬이 직렬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. 근데 전기가 요렇게 한 바퀴 돌겠죠? 근데 여기가 이제 LED가 끊어졌으니까 이 전체가 안 들어오는 거야, 이게.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교체를 하면 정상적으로 등이 켜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요거 LED를 요 샀어요. 요 100개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조명용 LED입니다, 이게. 근데 해외 직구를 하면은 요 100개에 3달러, 4달러 정도 해요. 근데 국내는 좀 비싸긴 한데 여분으로 갖고 있다가 이렇게 고장 나면 교체만 해주면 돼요. 자, 인두를 달궈놨어요. 이걸로 이두 개를 띨 겁니다. 자, 오늘 교환 대상 요 중국산 LED를 두 개만 여기서 이렇게 빼요. 자, 두 개를 여기다 빼놨어요. 빼놨고, 그다음에 이제 기존 걸 뜨여야겠죠? 뜰 때는 이게 잘안 떨어져요. 그래가지고 거의 파손을 시켜가지고 뜨여야 됩니다, 이게. 아, 여기. 자, 요 납을 묻혀가지고 해야지 좀잘 떨어져요. 자, 여기 띄었죠, 하나. 그다음에 두 번째 거. 자, 띄었습니다. 자, 두개 띄었어요. 이제 붙입니다, 이제 여기다. 붙일 때는 기존에 띈 자리를 좀 매끄럽게 하고 그다음에 LED 요게 극성이 있어요.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데 기존 거 방향대로 이제 극성을 맞춰가지고 해야 돼요. 그래서 요 이제 빨간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재봐서 요렇게 들어오면 요렇게 붙이면 돼요. 요렇게 붙이면 됩니다. 이렇게. 근데 반대로 하면은 불이 안 들어오죠? 여기도 안 들어와요. 그래서 요 핀셋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대충 한번 붙여주고요. 붙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납으로 반대편 이렇게 대충 붙여줬어요. 아, 그런데 이게 잘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잖아요. 그러면은 이 뒤쪽에다 이렇게 한번 대봐요. 들어오죠? 이렇게. 어차피 패턴 기판이 이렇게 물려 있으니까.
이렇게 한번 대봅니다. 이렇게 들어왔어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립하기 전에 나머지 것도 이렇게 한번씩 테스트를 해가지고 잘 되는지 한번 보면은 아이 꺼졌네요. 테스터기가 꺼졌어요.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붙이면 천장에다가 조립하면 될 것 같아요. 다시 선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연결했고요. 테스트로 전등을 켜볼게요. 예, 색깔도 똑같이 화이트로 제가 LED를 샀고요. 잘 들어오네요. 그러면 다시 조립을 합니다, 이거를. 자, 완성됐습니다.